어떤 질문이냐? 이게 애매모호했잖아. 포인트는 뭐다?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부부 주기급파를 증여해야 돼요.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그냥 5천만 원은 뭐다? 나와 있죠, 그죠? 해당하지 않잖아. 함께 부담부 증여되면 을이 인수한 채무 5억 원에 대한 모두. 그래서 을이 인수한 채무 5천만 원이죠?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X 토지의 양도로 본다. 이게 맞는 지문이에요. 아, 그래서 틀린 지문은 이게 답은 몇 번이라고요? 5번. 아까 5번이라 그랬죠? 본다가 아니라 뭐다? 보지 아니한다로 이렇게 하고요. 뭐만 계산한다고요? 5천만 원이 아니라 2억 중에 5천만 원만. 자, 그다음 7번. 양도차익의 계산. 자, 양도차익의 계산 나와 있죠? 자, 뭐를 물어보는 거다? 양도 또는 취득 시기. 보유기간 따지는 거지? 그래서 보유기간은 취득일에서부터 양도일까지 따지는 거예요. 그럼 1번.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이다. 허가를 받지 않았다. 무허가지? 무허가는 무조건보다 사실상 사용일이다. 임시 사용 승인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답이 1번이네. 무조건 사실상 사용일. 자, 그 다음 2번은 장기할부죠? 장기할부는 무조건보다 소, 인, 사, 중, 빠른 날. 자, 그 다음 3번은 뭐다?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전차가 들어갔지? 그럼 전차가 들어가면 앞에 게 없어지잖아요. 전에 등기를 했다면 등기등록 접수일 맞는 거. 답은 1번이에요. 1번은 무허가입니다. 사실상 사용일이다. 자, 그 다음 넘어가죠. 4번. 자, 상속받으면 뭐다? 상속개시일. 자, 그 다음 5번은 포인트가 환지처분이죠. 환지처분 증가 또는 감소가 나왔다. 증가 또는 감소는 공법용어를 그대로 써요.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 날. 그러나 증가 감소가 없다면 과거로 돌아가죠.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 그래서 환지처분 아무런 말이 없다. 환지 전 증가 또는 감소는 공법용어를 갖다 쓴다. 1번. 자, 그 다음 8번. 자, 거주자가 사업소득 있는 거주자가 실지 거래가액에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해서 계산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자본적 추출액 또는 양도비. 일단은 식을 알아야죠. 양도가액에서 뭐를 뺀다? 취득가액. 그 다음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을 빼야죠. 증빙서류가 있어야 돼요. 양도비. 그러면 실거래가액에 의한 뭐가 나온다? 양도차익. 그래서 이 지문은 이두 가지를 물어보는 거네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공제 받느냐 못 받느냐. 그래서 괄호에 보시면 증빙서류가 수취보관 영수증이 있다는 거지? 있음. 자, 그래서 신고서 작성비용 빼주죠? 이거를 뭐라 그래? 양도비. 직접 지출한 거. 빼주고. 자, 그 다음 재건축이 들어갔다. 재건축 부담금도 빼주는 거예요. 재건축 부담금도 빼준다고요. 이거를 뭐라 그래? 자본적 지출액이라 그래요. 왜 재건축 부담금을 지출하나요? 왜 지출해? 내 아파트 값이 올라가니까 공제받는 거예요. 그 다음 이용 편의를 위한 비용도 빼주고. 자, 중요한 거는 4번이에요. 소송 비용, 화해 비용 빼준다고요. 소송 비용이 있어. 소송 비용 또는 화해 비용을 양도가액에서 빼준다. 근데 이거를 어디에서 먼저 써먹었어? 사업소득에서 산입해서 공제받았죠? 이거는 공제를 못 받아. 산입된 거는 산입된 것. 그럼 어떤 거를 공제받아?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나머지
제외한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받는다. 그럼 산입된 거를 물어봐, 제외한 금액을 물어봐요. 여기서는 산입된 금액은 사업소득에서 공제받았으니까 공제를 안 해주겠죠? 4번 산입된 금액. 그러나 공제받는 거는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을 공제받아요. 예를 들어서 소송비용이 100만원이야. 그럼 사업소득에서 20만원 공제받았어. 그럼 제외한 게 얼마야? 그래서 양도가액에서는 80만원만 공제를 받는 거예요. 산입된 것을 물어보는 거지 제외한 것을 물어보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이것만 잘하면 돼요. 그래서 산입된 금액은 어디서 먼저 공제받았다? 사업소득. 자, 그 다음 공증비용 당연히 공제받죠. 그래서 답이 몇 번? 4번. 요거는 꼭 이번 시험에 기억해야 돼요. 산입된 것은 공제 못 받는다. 자, 그 다음 09번. 09번. 자, 뭐를 물어봐? 국내 필요경비. 자, 필요경비는 몇 가지를 합쳐서 얘기한다? 세 가지. 세 가지를 합쳐서 필요경비라고 얘기한다.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를 합쳐서 필요경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 자, 1번. 취득가액을 실지거래액으로 계산할 때 당초 약정에 한 지급기일의 지연. 지연되면 추가이자는 공제 못 받아요. 그래서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맞네. 포함한다 그러면 여기에 포함해서 공제를 받는 거야. 포함하지 않는다. 공제를 안 해줘요. 지연 추가이자는. 그래서 2번.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은 증명서류를 수치보관하지 않더라도 뭐다? 지출 사실이 입증되면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영수증이 없더라도. 뭔 뜻이다? 즉 계좌이체 등을 해서. 그럼 영수증이 없지? 그럼 인정한다. 필요경비로 빼준다는 거예요. 양도가액에서. 근데 이제 1번이 답이잖아요. 입증되면. 근데 입증되더라도 어떻게 금융거래를 해야 되는 거야. 그냥 입증시키면 애매모호하잖아. 반드시 입증은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금융거래. 금융거래로 입증을 해야 돼. 알아들었나요? 금융거래가 빠졌어요. 금융거래 증명서류에서 입증될 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래서 영수증을 안 끊어주잖아. 발코니 약장 광사하는데. 그럼 계좌이체를 하면은 그걸로 갖고 공제를 받아. 금융거래가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믿어준다고요. 간이 영수증 이런 거 받으면 안 돼요. 자, 3번. 자, 소득세법 제9조 3장에 따른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공제하지? 공제하는 것은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에 관한 경우에만 적용함으로. 벌써 틀렸네. 환산가액으로 적용할 때도 적용합니다. 다 적용해요.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당연히 적용하죠. 아니한다. 틀렸고. 자, 그 다음 4번은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매입한. 이거 뭐다? 국민주택 채권이죠. 이거. 만기 전에 양도했다. 손해난다. 매각 차손은 공제해줘요. 근데 매각 차손은 한도가 있어. 한도가 있다고요? 누구에게 팔아야 돼? 금융기관. 그러나 사채업자에게 팔 수가 있잖아. 그럼 사채업자에 팔면은 공제가 너무 크잖아. 그러니까 금융기관에 팔았다 가정하고 한도. 상대방을 따져요. 금융기관. 그래서 왜 틀려? 매매 상대방과 관계없이 틀렸잖아. 금융기관에 팔아야 돼요. 전액 양도비용으로 인정된 게 아니라 금융기관에 팔았다 가정하고 그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그 다음 취득세는 속일 수가 없지?
영수증이 없더라도 필요경비로 뭐다 인정된다.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9번의 답은 몇 번이다? 1번. 자, 그 다음 10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역시 뭐를 물어봐? 양도 차익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1번. 취득 당시 실지 거래 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확인, 이거잖아. 확인이 안 되거나 인정이 안 되지? 그럼 순서를 알아야 돼. 순서. 그래서 취득 가액의 순서는 뭐라고 배웠다? 매감환기. 매감환기로 적어줘야 매감환기. 그리고 양도가액이 확인이 안 되면 순서가 뭐다? 매감기. 이렇게 환산취득가액은 취득가액에만 쓰는 거예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보다 취득가액. 그래서 환산취득가액 확인이 안 되면 이렇게 기준시가 순서가 있어요. 1번은 뭐가 확인이 안 돼요? 취득 당시 확인할 수 없다. 순서가 뭐다? 매감환기. 매감환기. 뒤바뀌었네요? 뭐랑 뭐랑 뒤바뀌었어? 감정가액과 환산취득가액이 뒤바뀌었다. 매감환기. 그러나 양도가액이 확인이 안 되면 뭐라고 해야 돼? 매감기. 이렇게. 자, 그 다음 2번. 양도와 취득 당시 실지거래 확인할 수 있는, 있는. 그러면 뭐를 적어야 돼?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어주면 되고,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있으니까. 자, 그 다음 넘어갈까요? 자, 3번.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제공하면 이거를 포함해야지. 이것도 실거래가액을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실거래가액으로 하면 이것도 실지비용을 적어준다고요. 그래서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은 어디에 포함한다? 필요경비에 포함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받는 거예요. 자, 4번은 반드시 알아야 돼. 그럼 여기 봐. 매감환기로 썼다면 필요경비 두 가지지? 자본적 지출액과 두 가지는, 필요경비 두 가지는 뭐를 해야 돼? 계산공제를 해야 돼. 계산공제 공식이 어떻게 된다? 취공.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는 계산공제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계산공제식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부동산은 몇 프로 공제를 받는다? 3%. 이 공식은 계산공제액은 어떨 때만 쓰는 거다? 추계 결정할 때는 이렇게 쓴다. 이거 작아 작아 작아니까 이쪽은 뭐를 쓰는 거야? 이쪽은 실지거래가액, 실지거래가액, 실지비용을 적어주면 되는 거고, 확인이 안 되거나 인정이 할 때는 추계 결정. 순서로 적어요. 순서를 적어놓고 계산공제액을 하라. 공식이 취공. 그래서 부동산은 몇 프로다? 3%. 부동산은 3% 공제마다 3%. 미등기는 0.3. 3%만 남겨. 자, 그래서 4번 취득가액을 뭘로 적었어? 매매사례가액 추계했잖아. 이걸로 적었잖아. 이걸로 적었으니까 취공. 취득 당시 기준시가 개별공시가가 기준시가지 몇 프로? 3%.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그래서 추계할 때 뭐야?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는 뭐 해야 된다? 계산공제를 해야 된다. 공식이 뭐다? 취공. 3%. 등기되면 3%. 미등기는 0.3. 이런 식으로 가요. 자, 그 다음 5번. 양도가액을 뭘로 적었어? 기준시가로 적으면 취득가액도 뭘로 적어야 된다? 기준시가로 적어야 비교가 되지? 그래서 답은 몇 번밖에 없다? 1번.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무조건 내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은 합격한다. 무조건. 벌써 쓸데없는 데 신경 안 쓰고 공부만 신경 쓰잖아요. 저분은 집에 갈 거 생각하고 멀리 간다며. 아니 그러니까 집에 갈 것도 생각하고 자 그다음 11번으로 들어가자고요. 11번 쭉 읽어보면은 포인트가 뭐다? 추계조사. 추계조사잖아. 확인 인정할 추계조사야. 결정할 때 틀린 것 1번 1번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실직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 매매 계약서, 영수증 등 미비된 경우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없거나 미비될 때는 추계 결정한다는 뜻이에요. 영수증이 없다. 있더라도 미비됐다. 증빙 서류가 없다. 그럴 때는 실지비용을 못 적잖아. 그러니까 추계 결정한다. 그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순서. 순서는 뭐다? 매감, 환기, 순차 맞네. 맞죠? 맞고. 자, 3번. 그럼 용어 매매 사례가액은 뭐냐? 6개월 하면 안 돼요. 전후 3개월. 항상 물가지수도 3개월마다 정부에서 발표해요. 6개월에 속으면 안 돼요. 전후각 3개월. 이러한 어찌고 저찌고 신빙성 이런 거를 뭐라 그런다? 유사성. 이게 매매 사례가액이다. 그 다음 감정가액도 포인트는 전후각 3개월이야. 그리고 감정은 2개 이상이 꼭 들어가야 돼. 한쪽에 치우치 2개 이상. 그럼 결론은 뭐다? 평균액이다. 자 5번 환산취득가액 이거잖아. 환산취득가액은 취득가액에만 쓰는 거야. 양도가액은 쓸 수가 없다. 채권 거니까. 그래서 환산취득가액은 양도가액 벌써 틀렸네.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리가 바뀌었네. 취득가액 양도가액 자리가 바뀌었다고요. 자리가 바뀌었다.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5번. 이거 이번 시험에 나올 차례야 이거. 추계할 때 기본은 실제 비용을 적어주는 게 아니라 자본적 추출액과 양도비용은 대충 계산한다. 법에 의해서 공식이 뭐다? 취공. 자 12번 또 머리 아픈 거 나왔네. 요즘은요, 요즘은 저쪽 시골 가도 중개업 잘해, 조용히. 실력만 있으면. 중개업 잘해. 우리 집, 우리 처남이 원주에서 중개업 하잖아. 원주에서 조용히 잘해. 월세도 싸, 거기는. 그래갖고 부자 됐어. 슬슬 놀면서도. 근데 그게 구력이 붙어야 돼. 노력해야 되고, 그죠? 언제나 책을 봐야 되고. 특히 세법을 잘 알아야 돼. 돈하고 세금 잘 못 계산하면 몇 천만 원이 왔다 갔다 그러잖아. 금액에 따라서. 공법도 잘해야 되고, 그죠? 분석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 써먹는 거야. 정도의 차이는 문제지만. 자, 2번, 12번. 뭐를 구하라? 어쩌고 저쩌고. 뭐를 구하라? 양도 차익을 구하라. 어떻게? 양도세 부담을 최소화하라. 세금을 줄여라. 이거지. 즉, 절세 방법으로 하라. 탈세가 아니라 최소화 절세. 자 박스 취득과 양도 실지거래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으면 뭐 하는 거야? 추계결정. 추계결정하는 거야. 추계결정. 그럼 이제 양도가액을 순서대로 적어야지. 매감기로 매매 사례가액 있다 없다. 양도 당시 매매 사례가액이 있네. 왜 없어? 빼기 취득가에 그 양도가액을 순서대로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양도 당시
실체 거래 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럼 1순위가 뭐야? 매매 사례 가액. 얼마야? 3억 원. 3억 원. 적었어요? 자, 그 다음 취득 당시 실거래 가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럼 매각 만기로 적어야지. 그럼 매매 사례 가액, 감정 가액은 없다. 없으니까 이제 뭐를 적어야 돼? 환산 취득 가액. 이거를 적어야지. 이거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몰라. 뭐를 만들어야 돼? 환산 취득 가액을. 이렇게. 취득 가액을 모르잖아. 그럼 1순위가 뭐 적어줘? 매매 사례 가액. 없으면 감정 가액. 없잖아, 둘 다. 그럼 뭐를 적어줘야 돼? 환산 취득 가액 만들어야 돼. 그럼 환산 취득 가액은 뭘로 나눠주는 거야? 기준 시가 비율로 나누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3억 곱하기. 양도 당시 기준 시가를 찾아야지. 세 번째. 양도 당시 기준 시가는 2억이잖아. 두 번째. 취득 당시 기준 시가는 1억이야. 그래서 2억분의 얼마를 나눠야 돼? 1억. 그래서 3억 곱하기 2분의 1이잖아. 3억 곱하기 2분의 1이잖아. 매매 사례 가액 곱하기 양도 당시 기준 시가분의 취득 당시 그 얼마야 이거? 1억 5천. 그럼 환산 취득 가액은 얼마 나왔어? 1억 5천만 원. 그럼 이제 필요경비 두 가지. 필요경비 두 가지 적어야지.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 이거는 원칙이 어떻게 하는 거야? 계산공제하는 거지. 나왔네. 계산공제. 공식이 뭐다? 취공. 취공.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얼마야? 1억.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1억이잖아. 그 다음 곱하기 공제율. 건물이죠? 아무런 말이 없으면 등기된 거요. 그럼 공제율은 몇 프로? 3%. 계산 공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취공이란 공식을 써서 취득 당시 기준 시가 곱하기 공제율. 부동산은 3%야. 그러면 얼마 나와? 얼마? 300만 원. 300만 원. 그럼 양도가액이 얼마야? 3억. 그 다음 총 필요경비는 1억 5천에다가 300을 더해야지. 더해야 되잖아. 그러면 양도차액이 3억에다 1억 5천 300을 빼야지. 그럼 얼마 나와? 1억 4천 700. 300 빌면 700 남잖아요. 3억에다 1억 5천 300. 5,300 빼면 4,700 남아. 양도차액이야.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라고요. 이 포인트는 뭐다? 여기 봐. 양도가액이 확인이 안 된다. 추계 결정한다. 매매 사례가액 적었어요. 여기 봐. 취득가액도 X 확인이 안 된다. 매감 환기 뭘로 만들었다? 환산 취득 가액을 만들어 준 거야. 그럼 2에 매감 환기 어느 하나라도 적었다면 뭐야? 필요경비 계산 공제하는 거야. 취공을 통해서 취득 당시 기준 시가 3% 300만 원. 그럼 총 필요경비는 1억 5,300. 이렇게 나왔잖아. 근데 뭐라고 나왔어? 절세 방법. 절세야. 그럼 이거는 계산 공제액이죠? 300만 원이 계산 공제액이잖아. 계산 공제액이 계산 공제액. 계산 공제액이죠? 근데 이제 거기에 보시면 실제 비용이 얼마야? 자본적 지출액이 얼마야? 1억 4천. 그리고 양도비로 지출된 게 얼마야? 1억 2천이야. 1억 2천이라고. 아니, 그때 여기 봐요. 자, 이 세 가지가 뭐다? 총 필요경비지.
총 필요 경비가 얼마야? 2억. 이거 두 개 합치면 얼마야? 1억. 합치면 5천 300이잖아. 1억 5천 300이죠? 근데 이해랑, 그러니까 환산 취득가액과 계산 공제액을 합친 게 이거잖아. 이거와 실제 비용을 비교하는 거야. 네 번째 칸. 실제 비용이 얼마야? 1억 4천. 그리고 2천. 그럼 1억 얼마야? 6천. 이거는 실지 나간 돈이고 이거는 계산 공제한 금액이지? 그러면 절세하는 방법은 1억 5천 300을 빼야 돼? 1억 6천을 빼야 돼? 1억 6천을 빼야 세금이 덜 나오지? 그래서 양도 차익은 1억 6천을 빼면 3억에서 얼마 나와? 1억 4천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절세하는 방법은 두 가지를 비교해서 큰 거를 빼는 겁니다. 이거 1억 1억 이거 1억 5,300 두 개를 합쳐 1억 5,300과 1억 6천을 비교해서 큰 거를 빼는 거야. 그래야 절세하는 방법이지? 한번 들어보긴 들어봤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요. 50%의 확률. 이거에서 바로 1억 6천을 빼. 절세가 나왔다. 시간이 없어. 50%의 확률. 이거에서 이거를 빼면 1억 4천이 답이야. 이거 기출문제. 내가 이거 가르쳐줬어. 25회 때. 시험장에 가서 이거 풀 시간 없다. 풀 시간 없더라도 이거에서 실지 비용을 빼버려라. 시간이 없을 때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계산을 비교해서 큰 거를 빼라. 넘어가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뭐 배웠어? 양도차액. 이거 원칙을 뭘로 구해?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안 될 때는 추계 결정하는 방법 두 가지 배운 거예요. 그럼 여기 봐. 여기에서 이제 뭐를 빼? 장기보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면은 뭐가 나와? 뭐가 나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면 뭐가 나온다? 실지소득,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소득에서 뭐를 빼? 기본공제. 기본공제를 빼면 뭐가 나온다? 과세표준. 이렇게. 여기에다 세율을 곱해야 돼요.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와. 그래서 지금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 그리고 세율에 관한 문제네요. 그죠? 공식을 차익에서 장기를 빼고 그럼 소득이 나오고 250만원 기본공제 그럼 과표 세율. 세율은 어디에도 곱한다? 여기에다. 여기에다 곱한다. 지정신이 아니에요. 자, 13번. 자, 이 뭐를 물어보는 질문이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딱 기초가 세 가지잖아. 장특공제는 뭐만 해준다?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세 가지만 해줘. 토, 건, 조합원 입주권. 몇 년 이상 보유했을 때? 3년 이상 보유했을 때 해줘. 그리고 뭐는 안 해줘? 미등기는 안 해줘. 토, 건, 조. 3년 이상 보유. 미등기는 안 해줘. 공제는 어떻게 해? 공제는 자산별로 요건이 충족되면 각각 공제를 해준다. 이게 기본입니다. 팔 때마다 계속 해줘. 3년 이상. 미등기 빼고. 자, 1번. 미등기 70%잖아. 70%는 장토공제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미등기는 안 해줘. 왜 안 해줘? 미쳤으니까. 안 해주는 거예요. 자, 보유기간이 몇 년 이상? 3년 이상 등기된 상가건물 해주죠? 상가건물은 어디에 들어가? 토지건물에 들어가요. 그럼 주택 해줘 안 해줘? 해주지. 토지건물에 들어가니까. 자, 그 다음 1세대 1주택 고가주택도 해줘. 근데 포인트가 뭐다? 3년 이상 보유해야 돼요. 몇 년 보유? 2년 6개월. 몇 개월 모자라? 6개월 모자라. 안 해주지. 적용된다? 틀렸지. 3년 이상 보유만 해줘요. 그럼 답은 몇 번이야? 3번. 자, 그리고 4번은 어디에다 공제율을 곱한다?
항상 장기짝은 뭐야? 차익에 곱하는 거야? 차익에? 가액하면 안 돼. 차익에 공제율을 곱한다. 차익. 가액하면 안 된다고요. 차익 맞다. 공제율. 차익에 곱한다고요. 공제율을. 차익에. 그럼 이 공제율을 암기해야지. 일반적인 거는 최저 몇 프로야? 6%에서 최대 30. 딱 하나 고가주택.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은 24에서 최대 몇 프로가 80. 공제율이야 이거. 토지상가는 최저 6에서 최대 30.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9억이 넘어가는 최저 최대 이렇게. 최저 최대 이렇게 각각 구분한다.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은 24. 이거 몇 단이야? 1년에 이거 2%. 1년에 이거 몇 프로? 8%. 2단, 8단만 딱 정리하면 되잖아? 그쵸? 뭐 팔았어요? 뭐 팔았어? 상가? 몇 년? 12년. 1년에 2%. 그럼 몇 프로야? 24% 맞네. 12년이니까 2는 4, 2는 2. 구구단은 안 까먹어요, 인간이면. 그럼 이게 고가주택이라면? 고가주택이야. 8단. 고가주택이라면 몇 프로로 바뀌어? 8%니까 한도가 몇 프로? 80. 한도야, 한도. 8,26, 8,1은 8, 구구단 잘 이런 거 뭐, 10년 이상은 한도가 80. 고가주택이라면. 그래서 답이 몇 번? 3번. 3번. 자, 14번. 자, 이번에는 뭘로 간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 칠판 봐. 그럼 장특공제는 이렇게 가지? 자, 기본공제는 잘 봐. 기본공제는 토건조만 아니라 다 해줘. 모든 양도자산 다 해주는 거야, 기본공제. 그리고 보유기간 따져, 안 따져? 기본공제니까 안 따져. 중요한 거는 미등기 안 해줘. 그럼 공제 방법은 소득에서 빼는 거지? 소득별로 각각 하되 연 얼마? 250. 250. 자산별 하면 안 돼요. 소득에서 빼는 거야. 속 이렇게 세 가지를 정리해야 돼. 못 빼고 다 차이점이다. 미등기는 둘 다 안 해줘. 소득별로 각각 연 250이라고요. 자, 1번 뭐를 물어봐? 장기보유 특별공제 몇 년 이상? 3년 이상. 토건조만 해주지? 토건조에 한정하여. 근데 토지 건물에 한정하여 틀렸네. 뭐가 빠졌어? 조합은 입주권이 빠졌지. 미등기는 제외예요. 과로. 미등기는 안 해준다고요. 그리고 비사업용 토지는 포함이야. 비사업용 토지는 3년 보유하면 해줘요. 뭐만 제외한다? 미등기. 비사업용 토지는 포함. 토지니까. 뭐가 빠졌어? 조합원 입주권. 한정하여. 두 군데가 틀렸어요. 답은 1번. 자,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이지? 뭐 할 수 있다? 적용될 수 있다. 맞죠? 최저 몇 프로? 24. 최대 80. 이렇게. 그 다음 3번. 어디다 곱한다? 항상. 양도 차익에. 가액에 그러면 안 돼요. 차익에. 그 다음 비사업용 토지도 법정요건 등기되고 3년 보유하면 해줘요. 법정요건 충족하면 장기도 해주지만 기본공제도 해줘요. 기본공제는 미등기 빼고 다 해주니까 장기도 적용합니다. 자, 5번은 뭐다 이거. 보유기간은 어떻게 따진다. 취득일에서부터 양도일까지. 맞죠? 근데 뭐를 물어봐? 밑에는 2월 과세. 2월 과세는 보유기간을 누구 취득일로부터 따진다? 증여자가 취득일로부터 기산한다.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만 하는 게 2월 과세예요. 그럼 보유기간 취득일은 언제부터 따져?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일로부터. 줄여서 뭐다?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따진다고요. 2월 과세니까.
잘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일단은 정답은 몇 번이에요? 1번. 2월 과세는 누구 취득일로부터 따진다? 증여자 취득일로부터. 증여자를 얘기하잖아 이거. 증여한 배우자가 증여자요. 증여받은 하면 안 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 나왔잖아요 이거. 양도차익에서 장계를 빼고 기본공제를 빼고 과표 여기까지 나왔지? 그럼 이게 이제 전체 문제야. 오른쪽이 전체 문제 15번.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다. 1번. 1번.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발생한 포인트가 뭐다? 양도차손. 자, 통산하지? 세 글자로 줄여서 뭐라? 결손금. 네 글자로 양도차. 이거 더하기 빼기. 통산하는 거예요. 이익에서 합산한다. 그럼 통산할 때는 어떻게? 2로에서 더하기 빼기. 2호에서 더하기 빼기, 3호에서 더하기 빼기 하는 거야. 그럼 1호는 어디까지다? 기타 자산까지 더하기 빼기. 주식은 따로 더하기 빼기. 파생상품 따로따로. 이렇게. 그럼 1호는 기타 자산까지예요. 토지, 건물. 그 다음 부동산상 권리. 네 가지. 이거. 항상 1호를 기억해야 돼요. 토지, 건물, 부동산상 권리, 기타 자산까지. 그럼 뭐를 팔았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권리잖아, 권리? 권리에서 발생한 양도, 토지잖아. 그럼 취득 권리와 토지는 몇 호 자산이야? 1호 자산. 1호 자산이야? 그럼 더하기, 빼기, 공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틀렸네. 1호 자산이니까. 그러나 취득권리가 아니라 주식이 나오면 없다로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루니까 있다 더하기 빼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식이 나오면 없다. 옳은 지문이 되죠. 주식은 2호이므로. 자, 3번. 오늘 배웠다.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는 합산 안 하죠. 합산 안 하잖아. 종합소득, 퇴직소득에는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거를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분류과세. 합산하여 그러면 안 돼요. 구분하여 따로 과세한다. 양도세만. 이거를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분류과세. 자, 그 다음 4번. 1세대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 9억 넘어가는 거지? 그럼 12억 원이니까 고가주택이네. 그럼 뭐를 구하라?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을 구하라. 얼마에 팔았어? 12억. 고가주택이잖아. 12억. 빼기. 취득가액을 빼야지. 이게 X잖아. 그럼 전체 뭐가 나와? 양도차익. 얼마라고 나서? 4억. 4억이 나왔잖아요. 4억. 그럼 얘는 얼마야? 취득가액은 얼마야? 8억. 그럼 전체 이게 양도차익이야. 그럼 이게 아니지? 곱하기. 얼마, 그래서 얼마를 계산해? 9억 초과만 따로 계산해야 돼. 9억까지는 비과세니까 이것도 비율만큼 아까 부담부증이랑 똑같아. 그럼 12억분에 12억에서 얼마를 빼야 돼? 9억. 그래야 초과가 나오니까. 그럼 이 얘기는 뭐다? 12억분에 9억까지는 비과세. 12억 중에 3억만 과세가 들어가. 비율만큼. 12분의 3. 4분의 1인가? 25%. 그럼 얼마야? 1억이지.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은 얼마라고요? 3억이 아니라 1억 원이지. 항상 두 번 계산해야 돼. 전체. 전체가 나온 다음에 9억 초과를 비율만큼 계산해야 돼요. 12억 중에 9억은 비과세. 12억 중에 3억만 과세가 들어간다고요. 자, 5번. 4월 1일 이후 자본적 지출액
증명서류를 보관하지 않더라도 포인트가 나왔다. 영수증이 없어. 그렇더라도 금융거래해야 돼. 계좌 있지. 금융거래로 입증하면 공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금융거래가 꼭 들어가야 돼요. 간이 영수증 인정 안 한다. 그런 거예요. 영수증이 없더라도 보관하지 않더라도 금융거래로 입증하면 공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답이 몇 번? 3번? 옳은 것. 5번은 봐줘. 자, 넘어가죠. 자, 세율. 세율 나왔어요? 자, 지금 이거는 고도의 실력을 요하는 문제들이에요, 지금. 지난주까지는 좀 할 수 있잖아. 근데 오늘은 이렇게 들어봐야 돼. 이유였다든 간에 알아들었나요? 아, 저렇게도 출제되는구나. 자, 이번에는 꼭대기 세율 및 신고납부. 그래, 이번 시험에 꼭 알아야 돼.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 차이. 두 번 계산하는 거야. 전체를 구하고 9억 초과를 떼어낸다. 공식이 어떻게 돼?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하면 초과가 나와. 이렇게 해도 되고 12억 중에 9억은 비과세. 12억 중에 3억만 과세가 들어간다고요. 자, 그 다음 양도소득세 세율 및 신고납부. 자, 오늘 다 못하면 다음에 딱 한 시간만 더 하자고요. 너무 빨리 해도 여러분들 못 따라와. 나 혼자 하는 느낌이 들어요, 일부는 지금. 아, 괜찮아요. 이렇게 앉아있다는 그 자체가 합격이에요. 다른 과목도 똑같아요. 아는 것도 있고 뭐 안 되는 것도 있죠, 그죠? 그런 거야, 정상이야. 괜찮아요. 자, 세율. 세율이잖아, 기본. 자, 1호 자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2등기. 미등기로 팔면 몇 프로? 70%. 70%야. 그러니까 단, 등기되고 팔았을 때는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지죠? 미등기로 팔면 무조건 70%이야. 등기되고 팔면은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보유기간 1년 미만. 1년 미만 보유하다 팔면은 몇 프로일까요? 몇 프로? 50% 뺏어가. 그 다음 1년 이상 2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안에 들어가면 몇 프로 뺏어가? 40%. 그 다음 2년을 채우고 팔면 기본세율. 2년 이상이 제일 적게 나오죠? 양도세 기본세율은 초과는 최저 몇 프로? 6, 최대 42%. 몇 단계? 7단계. 6, 7, 42. 초과누진 세율. 이거를 무슨 세율이라 그런다? 기본 세율. 그래서 상가 토지는 몇 년을 채워야 돼? 2년을 채우고 팔아야 돼요. 못 채우면 40. 1년도 못 채우면 50. 이렇게 가장 적게 나오는 게 뭐야? 3번. 6에서 42. 누진 공제 받으니까. 그러나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달라요. 단 주택은 등기 대상, 미등기는 70이야.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 경기 활성화를 해서 1년 미만은 몇 프로? 40이야. 50이 없어요. 40. 1년 이상 2년 미만은 뭐다? 기본 세율 6에서 42. 똑같이 이해해도 6에서 42. 이렇게.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50이 없어. 집 팔 때, 여기 봐. 집 팔 때 몇 년 채우고 팔아야 돼? 1년 채워야지. 6에서 40이 적게 나와. 1년을 못 채우면 40. 상가 토지 팔 때는 몇 년 채워야 돼? 2년. 그래야 기본 세율, 세금이 덜 나와.
못 채우면 40, 1년도 못 채우면 50. 등기됐을 때. 그래서 토지 상가는 세 가지로 나눠. 그러나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 보유기간을 1년 미만 40, 1년 이상은 이렇게 간다고. 그러니까 집 팔 때, 과세 할 때 몇 년 채워야 돼? 1년. 상가 토지 팔 때는 몇 년 채워라? 2년. 16번. 1번 뭐 팔았어? 주택. 1년 채웠네? 40 틀렸잖아. 6에서 42. 1년을 못 채워야 40이죠. 1년 채웠잖아. 자, 그 다음 2번은 상가. 2년 채웠네. 6에서 42. 40 틀렸네. 6에서 40이지. 자, 3번. 상가. 1년도 못 채웠다. 1년도 못 채웠으니까 50. 투기꾼이야. 50. 답이 몇 번? 3번. 3번. 그 다음 주택. 주택. 1년 못 채웠네. 못 채웠으니까 몇 프로? 40. 주택은 50 없어. 40. 자, 상가. 2년 못 채웠네. 1년은 채웠네. 몇 프로? 40. 50 틀렸네. 그래서 항상 상가 토지는 2년 채워야 돼요. 그래야 세금이 적게 나와. 2년 못 채우면 40. 1년도 못 채우면 50. 집은 1년 채우면 기본세율. 못 채우면 40. 50이 없어요. 기초야. 기초라고요. 근데 잘 봐요. 집이 어디에 있어? 조정, 조정, 대상, 지역에 분양권을 팔아. 조정 대상 지역에 분양권을 팔아. 조합원 입주권이 아니야, 아파트 당첨권. 조정 대상 지역에서 분양권을 팔면은 원칙이 50% 뺏어가. 보유기간 안 따져. 조정대상 지역에서 분양권을 팔면 원칙이 50% 뺏어가요. 그러나 무주택자이거나 다른 분양권이 없을 때는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에 있을 때 분양권은 원칙이 몇 프로 뺏어간다? 50%. 아파트 당첨권이에요. 그리고 비사업용 토지. 이건 뭐야? 토지잖아. 근데 빚자가 붙으면 투기 목적이지? 그럼 토지는 몇 년 채워야 돼? 2년. 토지는 2년 채워야 이렇게 가? 그래서 토지다. 이거를 2년 채웠다면 6에서 42가 아니라 투기 목적이니까 여기다 10을 더해. 10% 포인트를. 투기 목적이니까. 그럼 몇 프로로 가는 거야? 16에서 52로 가는 거야. 뭐 팔았어? 비사업용 토지. 2년 채웠어? 그럼 원래는 6에서 40이지? 여기다 10을 더하는 거야. 그래서 16에서 52로 가. 그러니까 두 가지가 추가됐어요. 뭘, 그래. 그래도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여러분들은 진짜 앞으로 중개업도 잘할 것 같아. 성실하기 때문에. 그죠? 자, 17번. 자, 잠시 좀 쉬었다 할까요? 네. 쉬었다 해. 17번 쉬는 시간에 연구 한번 해봐요.